안녕하세요. 농부 금시리입니다. 저희 집에 설구화, 이제 핑크색깔 꽃이 피는 설구화가 있는데, 이 설구화가 번식하는 방법이 삽목으로 많이 하는데, 그 사람들이 삽목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꽂아만 두면 살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작년에 진짜 설구화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자르기가 아까워서 진짜 손가락만큼만 한 마디 정도만 잘라서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. 땅에다. 이게 땅이거든요. 여기다 하나, 두 개, 또 보니까 여기도 있다. 세 개, 네 개, 네 개, 네 개 해놨나 봐요. 네 개 해놨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살았거든요. 살았어요. 근데 궁금해하시는 되게 안 된다고 주변에서 설구와 삽목이 정말 안 된다고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지금 아 이거 살았다. 뿌리 끊어지는 소리 들려요. 이 그냥 원래 이식할 때는 이렇게 흑제 보이죠? 이거 보이죠? 뿌리 이식 할 때는 이렇게 흙지 떠서 그대로 이식하는 게 좋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뽑아볼게요. 짠! 살았죠? 여기 옆에 새순 나왔는데 지금 제가 부러뜨렸네. 아이고 아까 상관없습니다. 제가 집에서 키운 설구화가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몇 년 안 됐어요. 근데 자라는 속도도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하는데 엄청 잘 자라거든요. 얘는 핑크 색깔 꽃피는 설구화예요.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. 삽목 잘 됩니다. 그 온습도 맞춰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 땅에다 그냥 삽목을 한다고 했잖아요. 이거 지금 제 손가락이랑 비교해볼까? 손가락 한 마디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꽂아놨더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. 대부분 이게 이제 그 막 농원 같은 데서 구입을 하면 이런 거를 거의 조그마한 걸 플러그뮤라고 하거든요. 근데 되게 비싸게 팔아요. 생각보다 설구화가. 얘도 한번 캐볼게요. 아 얘도 뿌리 끊어진 소리 들린다. 아 저도 어차피 많아서 상관없는데 오늘 이식해놓고 하긴 할 겁니다. 이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아, 뽑아. 보이시죠? 삽목 진짜 엄청 잘 됩니다. 이거 그러니까 화분에 심어가지고 온습도를 조절하기가 힘들어요. 왜냐면은 우리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뭐 시설이 없잖아요. 막 스프링클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암막도 해놔야 되고 어둡게 해놔야 되고 따뜻하게 해놔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, 그죠? 그래서 땅에다 그냥 이렇게 좀 촉촉한 땅이 있으면 거기다 꽂아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긴 해도 잘 들어오는 자리거든요, 보시면. 근데 여기 이렇게 살았어요. 제가 이거 오늘 이식해가지고 오래 키우려고 하거든요. 얘는 이제 흙으로 떠볼게요. 삽을 가보기엔 너무 작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떠서 이식하시면 됩니다. 하나 또 어디 있었지? 네 개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. 이 고양이 하나 어디 갔지? 아 여기 있다. 너무 작아서 안 보여. 이렇게 작은 거를 꽂아놔도 잘 사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보이시죠? 지금 4개 꽂아놨는데 4개 다 살았어요. 이만큼 설구화가 삽목이 잘 됩니다. 그리고 보시면 꽃눈도 있습니다. 이 조그만 거에서도 꽃이 펴요. 저는 이렇게 한번 화단에서 키워가지고 한번 올해 얼마큼 자라는지 올해는 이식했으니까 잘 모르겠다. 내년 되면 좀 많이 자라거든요. 한번 이거 심어보도록 할게요. 화단으로 왔습니다. 여기 자기하게 자라는 자리인데 여기다가 한번 설구화를 심어보도록 할게요. 자격 싹 나온다. 여기 보이시죠? 자격 싹 나온다. 제가 자격도 많이 키우는데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. 하나만 심고 나머지는 저쪽 가서 심어. 조금만 워낙 작은 거라 조금만 심어도 돼. 설구화가 환경만 맞으면 진짜 잘 크더라. 3년 만에 지금 제 키를 넘어섰어.
엄청 잘 자라고 있는 살과가 있거든요. 제가 삽목한 살과도 지금 보여드릴게요. 알아볼 수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발로 못 밟아줘서 제가 지금 요새 이게 벽돌로 전 체크를 해놔요. 요 앞에는 이제 못 밟으니까 이렇게 심어놨습니다. 보시면 얘가 이제 핑크 설과인데 보시면 한 2m 이상 자랐습니다. 근데 얘가 제가 엄청 큰 설과를 사다가 심은 게 아니에요. 아니고 그 삽목을 해가지고 한 만원, 그때 만원에 샀나? 삽목한 거 있죠? 한 요 정도 길이 되는 거 삽목한 거를 두 개를 사서 제가 이렇게 하나, 두 개, 요까지 이렇게 심어놨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겁니다. 지금 엄청 두껍거든요. 보시면 두꺼워요. 두껍고 그 설거야도, 설거야는 이제 따로 전지를 하지 않아도 보이는 거 있죠? 그냥 이렇게 마디마다 꽃이 다 펴요. 이 마디마다 꽃이 다 피기 때문에 이 꽃이 피면 정말 엄청 예쁩니다. 얘는 또 핑크 색깔 설거야거든요. 수국밭 사이에다 심어놨는데 얘가 이제 제가 아까 삽목했던 거는 이런 가지들 있죠? 조그만한 거? 이런 거 요만큼 잘라가지고 삽목한 거예요. 저런 약한 가지 잘라서 삽목을 해도 저렇게 잘 삽목이 잘 됩니다. 그리고 저 삽목이 땅에 자리를 잡으면 진짜 이렇게 커요. 순식간에 큽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왜, 아 그럼 삽목을 할 때 두꺼운 가지로 하지 그랬냐, 좋은 걸로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랬는데 저 솔직히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제 경험으로만 이제 바탕을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는 건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설구하는요 이런 마디마디마디마다 꽃이 다 펴요. 다 피기 때문에 아까워서 조금 잘라, 여기 자른 자국 있다. 아까워서 조금만 잘라가지고 꽂아본 거예요. 근데 저렇게 잘 큰다는 거. 설구하는 삽목이 잘 됩니다. 화분에다 삽목하고 나면은 관리하기 힘드니까 제가 항상 좋아하는 방법, 이 노지에다 삽목을 한번 해보세요. 발에 밟히지 않는 데만 삽목해놓으면 다음에 저처럼 아까처럼 살짝 당겨보고 뿌리가 활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삽목하고 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대부분 막 살았나 안 살았나 계속 쳐다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이 궁금하니까 계속 건들다 보면 얘가 미세하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뿌리 활착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삽목하고 그냥 잊고 잊어버리세요. 잊어버리고 가을만 돼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. 가을에 살짝 이렇게 살짝 이제 막 삽목한 거 딱 살짝 당겨보는 거예요. 당겨보고 안 움직인다. 걔는 그러면은 이제 가을에 이식해도 되고 저처럼 이 봄에 이식해서 심어도 잘 큽니다. 이 설구화가 지금 가격이 되게 비싸요. 삽목이 잘 안 돼서 비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삽목이 잘 되거든요. 잘 되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. 그리고 이 꽃 다음에 피면 진짜 얼마나 예쁘고 화려한지 다음에 한번 영상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